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 이세나킴과 우리 이쁜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구마 계란말이를 했더니 맛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거기에 혈압을 낮추는 데 최고인 비트와 함께 먹으니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란말이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어느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요리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맛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계란말이와 레드 비트와 함께 먹는 과정을 우리 빛나와 함께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쪄줄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다 꺼내와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저처럼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것을 잘게 썰어줄게요. 양파도 한쪽 모두 채소를 10g 정도만 썰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릇에 담고요. 양배추도 잘게 썰어줄게요. 양파 담은 그릇에 같이 담아주세요. 적양배추도 10g 그릇에 담아주고 당근도 썰어볼게요. 당근도 똑같이 10g 정도 해주면 됩니다. 당근은 조금 많은 16g이네요. 고구마, 적양배추, 양배추, 양파, 당근을 가지고 계란말이를 해볼게요. 전자레인지에 찐 고구마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계란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큰 건 90g도 되고요. 85g 이상 되는 계란 두 개입니다. 계란이 두 개지만 노른자가 세 개가 됐습니다. 90g짜리는 쌍알이네요. 주겸 반 티스푼을 넣어주고요. 거품기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야 알끈도 다 없어지고 계란말이를 했을 때 계란도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식용유 한 스푼만 먼저 넣어주세요. 계란을 조금만 먼저 부어주세요. 눌러놓은 고구마 67g 4쪽을 올려주세요. 무말랭이 밥도 한 10g 정도만 좀 넣어줄게요. 저는 이걸 식사 대용으로 하니까 다른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꼭 쌀의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야채 샐러드만 먹을 때도 밥 한 수저라도 꼭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고 여기에다가 계란을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불은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놔두세요. 조금만 불을 세게 해서 익게 만든 다음 다시 약불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말아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뒤로 보내주세요. 계란을 또 조금만 부어줍니다. 적양 배추를 한쪽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양배추와 양파, 당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서서히 펴주세요. 불을 약불로 하는 게 처음엔 아주 중요합니다. 계란을 또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다시 뒤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또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아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계란이 얇으니 터졌어요. 이때는 계란으로 조금 여기를 부어주세요. 불을 조금만 중불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찢어진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약불로 줄여주세요. 기름이 없는 것 같아서 반 스푼만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계란을 다시 부어주세요. 뒤로 말아줍니다. 한 번 더 말아주면 되겠죠? 세모난 계란말이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주고
여기가 아직 노랗죠? 한번더 뒤집어져서 약간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구워주세요. 불을 조금 세게 해주세요. 이제 거의 됐으니까 중불 정도로. 한번더 뒤집어줄게요. 여기가 조금 갈색으로 되게. 아주 예쁘게 잘 됐지요? 이제는 불을 끄고 프라이팬 열기에서 익혀주세요. 계란말이가, 세모 계란말이가 됐습니다. 썰어볼게요. 계란말이가 아주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이걸 그릇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데코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할 수 있는지 먹어볼게요. 레드비트 식초를 꼭 만들어 드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제가 이걸 한달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정말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고요. 모든 채소가 다 그렇지만 특히 비만하시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식초도 매일매일 한 4수저쯤 드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이 비트 피클이잖아요. 그 피클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서 이 레드비트 피클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비트 피클하고 함께 먹어볼게요. 안에 들어간 야채는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하시면 어떠한 채소로 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넣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저 먹을 때는 이거 먹고 이렇게 먹지만 조금 우아하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놓고 비트 피클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먹습니다. 비트의 새콤함과 고구마의 달콤함,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하니까 또 구수해요. 구수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신비한 맛입니다. 비트 식초가 없으면 최소한 오이 피클하고라도 드세요. 겨울이니까 비트가 고혈압과 지방을 제거하는데 최고의 식재료라고 하니까 올 겨울에는 비트를 한 4개, 5개 이렇게 정도 드신다면 살 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떤 한의사분은 이것을 꾸준히 2년 동안 먹고 40kg를 뺐다고 하잖아요. 꼭 레드비트 식초 제 영상 보고 만들기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채만 썰어서 원당 조금 넣고 식초만 넣으면 돼요. 너무너무 초등학생도 담을 수 있게 쉽습니다. 계란말이 할때꼭 고구마를 이렇게 넣고 해보세요. 그러면 단백질 폭탄에 식이섬유, 미네랄, 어떠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아서 한끼 식사로 충분하고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잤더니 아침에 왠지 배가 홀쭉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 빼는데 최고인 오늘 요리 비트 피클과 고구마 계란말이와 함께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쁜 빛나와 함께 또 찾아뵐게요.